자포니즘은 19세기 중반에 유럽에 퍼진 일본식 문화와 취향을 말합니다. 쇄국 정책을 펼치며 네덜란드와만 교역했던 일본은 1854년 미군 함대에 패한 후 문호를 개방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 문물이 서양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867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일본의 각종 문물이 소개됐고 유럽인들은 도자기 같은 이국적인 일본 물건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흔하디 흔한 것으로 일본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도자기의 포장 용도로 사용했던 그림이 그것이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 널리 그려진 이 그림은 일본의 풍속과 자연 풍경 등을 그린 채색 목판화 우키요에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라면 뭐든지 신기하게만 보였던 유럽인들에게 도자기의 포장지로 쓰인 우키요에도 역시 새로운 문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우키요에 특히 관심을 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국가 주도의 아카데믹한 미술 대신 새로운 미술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고전적인 그림 형식을 무조건 따르는 것에 반감을 느낀 이들에게 유럽의 그림 스타일과 확연히 달랐던 우키요에는 커다란 영감을 줬습니다. 우키요에만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우키요에의 이런 특징에 주목해 자신의 작품에 표현했습니다. 마네는 인상주의 화가들을 호평한 소설가 에밀 졸라에게 헌사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작품들을 배경에 넣었습니다. 배경에 있는 세 점의 그림은 이데 우타가와 구니아키가 그린 우키요의 작품과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디오니소스의 축제, 그리고 마네의 대표작 올랭피아입니다. 마네는 자신이 주로 모티브를 얻는 화가로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그려놓고 또 자신이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는 의미로 우키요에를 그렸습니다. 커셋의 작품 편지는 편지를 쓰고 난 후 봉투에 침을 묻히는 여인을 그린 것인데 이는 주카 스키조가 그린 우키요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커셋은 우키요에처럼 입체감을 배제하고 평면적인 구도로 그렸습니다. 또 일상의 평범하고 사소한 모습을 그려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흐는 우키요에 열광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키요에 큰 영향을 받은 화가입니다. 고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어둡고 칙칙한 그림을 그리던 고흐는 프랑스 파리로 넘어와서 우키요에만의 강렬하고 단순한 색채에 매료돼 이때부터 선명하고 환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은 히로시키가 그린 가메이도의 매화 정원이고 오른쪽은 고흐가 왼쪽 작품을 모방해서 그린 꽃핀 매화나무입니다. 히로시키는 근경에 있는 매화나무의 일부를 커다랗게 그리고 원경에 매화나무 밭을 그리는 극단적인 원근법을 구사해 그림에 긴장감을 줬습니다. 고흐는 이 구도를 모방해 짙은 갈색의 매화나무 일부를 커다랗게 그려 관객을 압박하듯 가까이에 두고 더 강한 색으로 채색했습니다. 또 그림 테두리에 한자가 쓰인 액자 틀을 그려 장식적인 느낌을 부여했습니다. 고흐는 히로시키가 그린 아타케 다리에 내리는 소나기도 모방했습니다. 히로시키는 불안정하게 기울어진 구도에 명암이 생략된 단순한 색채로 소나기가 내리는 순간을 포착해 그렸습니다. 고흐는 당시 유럽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이 기울어진 구도를 모방해 소나기가 내리는 순간을 그렸습니다. 일본 미술이 유럽인들에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 예술의 과도기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던 시점에 나타난 새로운 미술이었던 우키요에는 미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돌파구가 돼 유럽 예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